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 근로감독에서 실무자들의 불법 파견 의견을 뒤집은 사실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불법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대구 고용노동청장이 되었습니다. 권혁태 현 청장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요. 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같은 의혹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로 내정됐다가 철회됐습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버젓이 대구 고용노동청장으로 임명된 것부터가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대구가 만만합니까? 서울에서 대구로 온 것만으로도 좌천이니 용인해야 될까요? 그들의 농단에 노동조합 간부들은 표적감사를 당해야만 했고 5개월 사이 600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표적감사 대상이었던 최종법 조합원은 자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구의 고용과 노동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임명 철회하십시오. 권혁태 청장 당장 사퇴하십시오.